네, 10번째 탐험한 요새입니다. 실전이고요. 네, 시작하는 부분 별장입니다. 별장에서 공격팀 대처 SAS 부소 부대 공격팀 소속입니다. 일단 로드아웃을 먼저 보죠. 어콕에 그냥 일반 소음기가 없는 주무기고요. 레이저에 권총이 있습니다. 소음기에 레이저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좀 더 빠른 루트를 알려드리자면 굳이 그렇게 가셔서 이렇게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셔도 안 가셔도 되고 일단 최단 루트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버가 잘 안 나오는데 본버가 소리를 듣고 왔네요. 이렇게 되는 거를 부셔주시면은 그러니까 한 개의 폭발 장치를 비활성화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 남은 상황 폭발 장치 비활성화 5개의 적도구를 무력화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기 던져주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총을 쏘고 체력 50% 남기는 일은 네 유저님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유저님들의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와이어를 부신 이유는 전 지금 5명이 사살을 하고 바로 끝낼 생각입니다. 저는 바로 끝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적을 상대하지 않고 바로 이동을 해서 탈출 지점으로 이동하시면은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6명 죽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맵 자체랑 원래는 정석대로 하면은 되게 힘든 맵이지만 이렇게 5명을 죽이고 5명만 죽이고 이렇게 빠르게 엄청 쉽게 빠르게 클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를 잡고 다시 왔던 창문에서 뛰어서 좀 더 멀리 한 바퀴를 삥 둘러서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만 요새였습니다.